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나 뉴스입니다. 24절기의 시작은 기다림과 설레임을 가득 담은 절기 입춘인데요. 입춘을 맞아 봄의 따뜻함처럼 기분 좋은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구본영 시장이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구본영 시장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구본영 시장이 브리핑을 갖고 천안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2019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천안시에서 설맞이 로컬푸드 직거래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입니다. 구본영 시장이 설맞이 전통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구본영 시장은 설을 맞아 천안시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구본영 시장은 전통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도 명절 인사를 나누고 시장 이용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는데요. 이번 전통시장 방문을 통해 전통시장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하고 아울러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했습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이 부분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구본영 시장은 브리핑을 갖고 예타 면제의 의의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본영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중 당진 성문 국가산단에서 합덕 31km 구간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히고 예타 면제 사업 의의와 성과, 그동안 천안시의 노력,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전체 노선 중 일부 구간인 성문 국가산단부터 합덕까지 연결된 31km 구간으로 총 연장 330km 대비 9.4%가 부분적 선정되었으며 9,380억 원의 사업비 확보로 총 사업비 4조 8천억 대비 19.5%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예타 면제 반영을 위해 천안시는 그동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12개 시군협력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는데요. 앞으로 시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구간이 반영될 수 있도록 12개 시군협력체와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사업을 위해 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예타 면제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전구간의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천안시에서도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구본영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천안 유치 본격 추진을 발표하고 추진 이유와 향후 추진 방향 등을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 계획에 더불어 2022년 준공 예정인 30만 평 규모의 북부 BIT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개발을 추진하면은 지역균형 발전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리드하는 첨단 산업 조성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관이 조성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2019년부터 향후 10년간 약 120조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천안시는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과 전국 최고 수준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반도체 관련 기업 인프라 등을 투자 유치의 이점으로 내세웠습니다. 구본영 시장은 충남도가 천안 아산 지역 유치를 발표함에 따라 향후 충남도와 공조하여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유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진단 구성과 시민 서명운동 전개 등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 동계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구본영 시장과 함께 아르바이트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주간 대학생들이 시정 현장에서 행정 업무에 참여하고 활동 기간 동안 느낀 소감을 나누기 위해 진행했는데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구본영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책임감을 갖고 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준 대학생들에게 격려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천안시는 매년 관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일자리와 시정에 대한 간접 경험 제공을 위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천안시는 이를 통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는 체험의 장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천안시청에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청 민원실 앞에서 열린 이번 설맞이 직거래 장터는 천안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농특산물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는데요. 지역 내 농협, 농업인 등 17개 생산자 단체가 참가하여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한해 그린 천안배를 비롯해 천안 흥타령 쌀, 잡곡 등 우리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50여 품목을 시중보다 최대 20%까지 저렴하게 판매했습니다.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시청 민원동 앞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30여 품목을 판매하는 금요장터가 열리는데요. 시민 여러분의 많은 방문 바랍니다. 생생정보입니다. 천안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호두과자, 경천 순대죠. 이 밖에도 천안의 맛집과 관광 명소, 안내지도 등 유익한 정보가 담겨있는 맛길 따라 떠나는 천안여행 홍보책자가 나왔습니다. 맛길 따라 떠나는 천안여행 책자는 시청 민원실, 각 구청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맛과 함께 천안에서 겨울여행 즐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마세요. 천안시에서는 건설, 지정, 사업장의 폐기물을 배출한 자 또는 폐기물 처리 사업자는 지난해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를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오는 2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대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천안시 서북구의 부성이동과 성정이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시민들의 민원 편의와 효율적인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각각 무인 민원 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포함한 총 76종 서류를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장소 등 더욱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에서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2019 건강맘 해피맘 모유 수유교실을 운영하는데요. 아기와 엄마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수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기 엄마들과 예비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안아산 상생협력센터 개관 100일을 맞아 100일 개관 기념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음악회는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오는 2월 12일 오후 7시에 열리는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다채로운 공연으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취업 정보입니다. 사다구 타이어에서 타이어 장착기사 한 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300만원에서 2,600만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선거읍 망향로 290입니다. 주식회사 효준 베스트진테크에서 자동화장비 PC 프로그램 제어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4,500만원에서 5,000만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2공단 5로 107입니다. 연희화학공업 주식회사에서 플라스틱 금형 제조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4,000만원에서 5,500만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산단호로 66입니다. 주식회사 YJ에서 생산품질사무원 및 관리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40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일로 77입니다. 다다모아에서 웹디자이너 2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200만원에서 2,500만원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구성 3길 2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 기업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채용 지원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새로운 2월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2월은 따뜻하고 희망찬 일만 가득하시고 웃을 일만 가득한 행복한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